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동영상을 하나도 못 만들었습니다. 뭐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공부한다고 제가 이제 술, 뭐 발효술, 그다음에 뭐 정류, 이제 발효술을 만들어서 그걸 정류하면 이제 소주나 뭐 이런 이제 독한 술이 되죠. 이제 정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한다고 3개월 동안 뭐 다른 일 신경 안 쓰고 그것만 무지막지하게 열심히 했었습니다. 제가 읽은 책이 대충 이제 이렇게 한번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한 37권, 이제 오늘 아침까지 읽은 책 중에 37권, 그것도 전부 두 번씩 읽고, 어떤 책은 뭐 8번, 9번, 10번 뭐 이렇게 읽은 것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국 술, 이제 중국 술에 푹 빠져가지고 중국 술을 알려고 그러면 중국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국 문화를 알려고 그러면 중국인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중국인, 중국 문화, 그걸 알아야지 이제 그 중국 술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 그 관련 책들도 이제 뭐 너무 재밌어 가지고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뭘 했냐? 한국은. 그래서 이제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지게 되었죠. 한국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가 있죠. 전통주.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관련 전통주는 제가 9권을 이제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 뭐 이런 이제 정류인데는 이제 자료가 조금 뭐 이렇게 그 스케일 있는 그런 자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전통주에 대해서는 아이 자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있는 걸 지금 다 읽으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9권이고 이래저래 이제 제가 찾은 책이 거의 한90몇 권대요. 예, 그걸 다 지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를 조금 이제 해가지고 머릿속에 좀 들어간 게 있으니까 막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2년 올해 이제 지금 첫 해죠. 첫날입니다. 올해는 제가 이제 전통주, 그다음에 뭐 정류주, 그다음에 소주 뭐 이렇게 만드는 거, 그다음에 그 술과 얽힌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대략 지금 예상하고 있는 동영상 개수가 한 1,000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이면 하루에 3개씩 만들면 1,00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2022년은 하루에 한 두세 개씩, 뭐 어떨 때는 뭐 4개, 5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런 거 하는 거 되게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목표가 한 1,000개 정도 동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주하고 그다음에 발효, 그다음에 뭐 미생물, 그리고 정류와 관련된 거의 모든 에피소드들, 그다음에 모든 기술들, 모든 이야기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일단 공부를 해서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동영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첫째, 이제 제가 술을 공부하면서 술은 이야기다, 이 말을 막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제 술, 우리가 술을 먹을 때 그냥 꼬장꼬장 이렇게 뭐술 먹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화를 위해서 술을 먹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서양 사람들도 뭐 와인 마시고 뭐 위스키 마시고 대화를 위해서 이제 술을 많이 이용을 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술 마실 때 이제 이 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누구하고 술 한잔 하자 이러면 이제 이야기 좀 하자, 이렇게 내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이야기 좀 하자,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술과 이야기는 뗄래야 뗄수 없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 만드는 거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쭉 앞으로 엮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좀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이래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하나는 약속을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음주 방송은 하기 싫습니다. 이제 제가 요 다른 분들 그뭐 발효술, 정류술 이거 어떻게 이제 방송하는가 해가지고 유튜브를 좀 봤었어요. 되게 많아요. 예, 그래가지고 봤는데 어떤 분들은 음주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잔 먹고 방송하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일 중에 이제 운전을 되게 많이 해요. 이동하고 그러는데 저는 신념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 그러면 절대 차 핸들을 잡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주 운전은 절대 하지 않죠. 근데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제가 녹화하는 시간이 대부분 다 아침 아니면 낮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낮에 제가 술을 한 잔이라도 입에 댔다 그러면 결국 음주 운전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시험하는 거, 시식하는 거 이거는 일단 할 제가 마음이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그 대신 이제 제가 밤에 저녁에 이제 집에서 뭐 반주로 이렇게 먹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반주로 먹고 그런 이야기들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방송 중에는 절대 저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이제 앞으로 하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정유주입니다. 정유주. 근데 이제 술을 우리나라 술들이 이제 대부분 다 누룩을 이용해서 이제 술을 빚어요. 근데 이제 누룩을 가지고 빚게 되면 이제 계속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관이라든지 아니면 그맛 이제 이런 걸 이제 오늘은 이렇게 만들었는데 또한달 뒤에 만들었을 때 이제 그 맛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미세하게 이제 좀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정류를 하게 되면 일단 보관이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제 정류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관을 하게 되면 보관도 용이하고 맛도 그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류주는 오래 보관할수록 뭐 예를 들어서 이제 6개월 뭐한달 보관한 것보다 근데 보통 그 보관을 우리는 숙성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한달 숙성시킨 것보다는 6개월, 6개월 숙성시키기보다는 1년, 1년보다는 3년, 3년보다는 뭐 10년, 뭐 이렇게 이제 그뭐 어떤 이제 발렌타인 그 같은 경우에는 30년 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30년 숙성시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맛이 이제 이 정유주는 이제 기간이 오래 될수록 맛이 부드럽고 깊어집니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1년 동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름 숙성시킨 거는 어떤 맛인지, 그다음에 한 달은 어떤 맛인지, 뭐두 달은 어떤지, 6개월은 어떤지, 1년은 어떤지 해가지고 우리가 술 하나 먹기 위해서 뭐 1년 이상 숙성시키는 거는 조금 그렇죠. 그래서 최대 한 1년 정도로 하고 여러분들이 아 나는 뭐한 3년 시키고 싶어. 그럼 3년 놔두면 돼요. 정유주는 3년 놔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놔둘 때 온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보관 장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도 제가 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아, 너 술에 대해서 뭘 알아? 제가 석달 전에 처음으로 공부했습니다. 그 전에는 전통주니 뭐 이런 이제 술 정류니 이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석달 전에 이제 부터 뭐 저희 회사하고 이렇게 뭐 하는 일 중에 이제 중국하고 관련된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술을 이제 뭐 회사에 이제 저희들은 이제 발효 종자균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유원 플러스균입니다. 이제 이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의 제가 대표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이거를 이제 판매를 하려 하다 보니까 중국 술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공부를 석달 전부터 정확하게 석달 전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무 재밌고 그래 이제 중국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또 우리 거도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공부할 게더 재미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고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멋진 분들이라는 멋진 분인 줄은 저는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국 술은 한국 전통주는 중국하고 버금가는 게 아니고 중국보다 나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는 거.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스케일이 있다 보니까 막 땅덩이도 크잖아요. 사람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1000년 정도 된 술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어떤 거는 요나라 때 술들도 있어요. 요나라. 그러면 뭐 400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나라 때부터 이제 술을 만들던 그 항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발효 저장구라든지 이런 게 지금 막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워낙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이제 좀뭐 우량에 제가 또 되게 좋아하는 술입니다. 우량해 뭐그저아 이게 또 카메라 폈으니까 깜빡깜빡합니다. 그거 외우고 있었는데 중국 명주들
제가 안개 한다고 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아, 젠난춘, 네, 젠난춘, 그다음에 마오타이, 그다음 우량의 샨샤주, 닝샤홍, 그리고 양주, 둥주, 뭐 줄줄 외웠는데 이 돌았으면 까먹습니다. 계속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명주들, 아 공부가주도 제가 하나 사가. 공부가주는 돈이 얼마 안 해요. 이제 공자님 그 후손들, 이제 공자님의 자손이죠. 그분들이 이제 만드는 술인데, 그거는 얼마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 제가 사가지고 먹었는데 확실히 다릅니다. 좋고, 그다음에 뭐그 마오타이나 우량에 있는 건 워낙 고가죠. 우량 같은 거한 병에 요만한 거는 50만 원입니다. 마오타이는 8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워. 가짜가 워낙 많다 그래요. 뭐한 병에 80만 원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주저해집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좀싼 거부터 뭐싼 거라고 나쁜 거는 아니죠. 싼거 중에서도 좋은 게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거부터 이제 한 병씩 사가지고 홀짝홀짝 이제 저녁에 한번 마셔봅니다. 근데 역시 우리나라 술이 이제 좋다는 걸 제가 이제 그저 중국 술도 공부하고 이제 우리나라 술도 공부하면서 느꼈는데, 문제가 제가 오늘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한일 합방이 언제 됐는지 하니까 1910년도에 됐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1910년도부터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2020이니까 112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나라 전통주가 언제부터 이제 이렇게 그된거 아니? 한일 합방되면서부터 이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전통주를 못 만들도록 했습니다. 세금 매기려고. 이제 이 추세를 매기려고 이제 전통주를 못 만들도록 했고, 한일 합방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술이 엄청나게 다양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 서울 경기에 사는 사람 중에 10명 중에 한 명이 술 만드는 일에 종사할 정도로 그만큼 우리나라 전통주가 다양했답니다. 만드는 방법도 너무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뭐 탁주, 그다음에 뭐 전통주, 이것만 술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 정유주, 이제 이렇게 소주처럼 그런 것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게 이래저래 해가지고 이제 올림픽, 이제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1990년도 이후부터, 나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통주를 이렇게 그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막그 다시 개발하고 명인들을 이렇게 그거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이제 우대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럼 그 전에 한 70년 정도는 완전히 그냥 끊겨버린 거죠. 술이 제조, 전통주가 아니어온 거죠. 그러니까 70년 정도를 제대로 못 만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흔히 먹는 그 소주, 그것도 전부 희석식, 주정에다가 물탄 거잖아요. 주정에 물 타고 그냥 먹으니까 좀 맛이 없으니까 뭐 이것저것 좀 맛좋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70년 동안 우리나라 전통주가 거의 3일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몰래 밀주라는 말이 있죠. 그죠? 몰래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이어져 왔고, 그리고 올림픽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전통주를 살리려고 그러는데 이제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왜 70년이 단절이 되노니까. 그래서 그래도 이제 명인들이 이제 굉장히 그걸 합니다. 노력을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제 우리 술에 대해서 이제 적은 그게 있는데, 그거를 적은 분들이 자기 그 글을 쓴 분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우리 술 만들고 있는 데를 막 다니면서 했는데 책이 없어요. 책이 절판이 돼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저기 제가 중고, 이제 제 와이프가 이렇게 검색을 무지 잘해요. 그래서 이제 중고로 그걸 샀습니다. 사가지고 이제 보려는데 글이 너무 작아요. 이거 돋보기 가지고 지금 봐야 될 판입니다. 그래서 이제 책도 지금 제대로 마음껏 이렇게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거 이런 거 여러 이제 어려운 여건들이 있지만, 우리 술이 중국 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멋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래저래 이제 한번 재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너는 이제 그술 공장 하냐? 술 만들어서 파냐? 전혀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제 술 만들 때 필요한 발효 종자균. 그 옛날에는 누룩을 썼잖아요. 예, 옛날에는 누룩을 썼는데, 누룩은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 이제 물론 이제 그저
만들면 되죠. 만들면 되는데 이제 좀 복잡잖아요. 현대인들은 더 복잡한 거 싫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해 세상이에요. 뭐 세상이 다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리산 꼭대기에서 내가 뭐 만든다 하더라도 그 하늘에서 황사 화풀이면 오염되잖아요. 그래서 누룩은 이제 옛날에 물 좋고 공기 좋을 때야 뭐 당연히 우리나라 누룩이 최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오염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좀 옛날처럼 이렇게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그런 누룩들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효 종자균, 이제 유원 퍼러스균이죠. 이건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걸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전 술을 전혀 판매하지도 않고 또뭐 판매 목적으로 뭐 만들고 이런 건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발효 실험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통주 그런 책들 이제 농업기술원인가? 거기서도 이제 책이 다섯 권짜리로 해가지고 아주 자세히 그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그걸 다 지금 구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책 보는 걸 무지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믿지 않는데 오전에만 제가 책한 다섯 권씩 봐요. 예, 그러니 아니 어째 그게 가능하냐? 그러는데 이제 다음에 제가 독서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새벽에 잘 일어나거든요. 뭐 새벽 오늘도 새벽 한 3시 반 일어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9시까지인데 계속 일합니다. 그럼 3시 반부터 지금까지면 사실은 하루 할 일을 거의 다 하죠. 하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한 이제 점심 12시에 점심 밥 먹고 나면 그때부터 잡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나 1시간 정도 딱 자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에 이제 또일 보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책 읽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책을 빨리 깊이 폭넓게 이렇게 읽는 이제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일일이 다 공부하려면 힘드니까 그걸 다 공부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다 실험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더라. 단 실험을 누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 발효 종자균 유원 플러스균으로 발효 실험을 하겠습니다. 그래 실험을 해서 이렇게 했더니 품질이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모든 동영상 제가 올해 만들 모든 동영상 1,000개 정도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동영상은 무료로 오픈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작권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제가 만드는 술과 관련된 이 동영상을 무단 복제하시는 걸 저는 대환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무단 배포하는 것은 더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가가시고 단 이제 여러분들이 술 만드실 때는 저희들 유원 플러스균을 구입을 해주십시오. 왜제 유일한 수입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팔아가지고 뭐 이래저래 이제 저 식구들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이제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술을 잘 만들 수 있도록 제가 5만 때만 실험을 다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지루하겠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정유기가 있어야 돼요. 정유기. 술을 만들려고 그러면 일단 정유기가 있어야 돼. 근데 그거는 다음에 사면 되지 이러는데, 국산은 좀 비싸요. 뭐, 억수로 비쌉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사야 돼요. 중국산은 구입을 여러분들이 하면 15일 뒤에 옵니다. 뭐, 어떨 때는 20일 뒤에 오죠. 그래서 지금부터 구매를 해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술 만들어서 이걸 아까 제가 정유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소주 만드는 거 이런 걸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여러분들이 주문을 해놔야지 15일이나 20일 뒤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정유기를 어떻게 여러분들 구매하는가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걸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아니 많이 물어볼 것 같아서 미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걸 보죠.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검색을 합니다. 정유기 요렇게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세요. 지금 하면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나오는데 저는 이제 요렇게 이제 정유기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저희들이 이제 요런 거 가지고 했었어요. 이제 유리로 된 시험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유 실험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 뭐 찌꺼리만큼 나와요. 예, 찌꺼리만큼 나오고 이거 또 불도 알코올 램프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거 구입하면 좋죠. 유럽에는 이제
이런 정육이들로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구입하면 좋죠. 이런 거 이거 한 2천만 원 합니다. 이런 거. 예, 2천만 원 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데 근데 이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중국산 청소하기도 좋고 뭐 하기도 좋은 자, 요렇게 이제 정육이 쳤죠. 그죠? 예, 정육이 요쪽이네. 자, 여기 이제 정육이 딱 치면 요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가지고 뭐요 그림 같은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게 도움이 돼요. 네, 쭉 내려가면 뭐 지마켓이나 아니면 뭐 옥션이니 뭐 이런 데서 사면 되는데 지마켓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자, 지마켓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정육기가 나옵니다. 이제 요렇게 된 거는 제가 요런 건안 써봤습니다. 이제 쭉 요거는 지금 안 써봤는데 근데 이제 요렇게 해외 직구라고 적혀 있죠. 요런 거는 이제 제가 써봤는데 요거는 별로 제가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림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건 추천하고 싶지 않고 여기에 보면 전기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추천하고 싶은 거는 쭉 이제 요것도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그림은 쉬운데 막상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너무 복잡습니다. 뭐 요것도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요거는 뭐잘 요거는 더더욱 추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거 하나 샀는데 너무 이 전기로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너무 예, 그 이거는 이제 추천하고 싶지 않고 쭉 내려가가지고 왜 없지? 일단은 자 이게 제가 산 거를 사 제가 산 거를 다음에 아예 하나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저기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검색에는 지금 없네요. 여기 지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막 아주 반짝반짝 뭐 이렇게 잘돼 있는데 막상 사보면 이제 조금 조잡합니다. 그 대신 싸죠. 한뭐 10만 원, 뭐 12만 원, 뭐 이렇게밖에 안 하거든요. 되게 쌉니다. 그래서 요거보다도 조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간편하게 호스 꼽아가지고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게 저는 써보니까 정리도 잘 되고 되게 좋아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제 그 정육기를 여러분 아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또 어디서 사는지 이제 검색 그 하는 것도 제가 한번 찾아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육기라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봐보세요. 봐봐가지고 구입을 하지 마세요. 예, 구입은 이거 잘못 사놓으면 골치 아픕니다. 쓰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뭐 중국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반품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냥 처박아 놓는 그런 꼴이 됩니다. 저도 처음에 두 개는 이제 쓰지도 못하고 처박아 놔버렸거든요. 근데 문제가 한번 사고 나면 한번 주문하고는 보름 뒤에 이게 오니까 보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그 다음번에 또 보름 동안 아무것도 한달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한 10몇만 원짜리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정에서 혼자서 이렇게 사부작 뭐 만들고 하는데 충분하거든요. 예, 그걸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정육이 어떻게 하고 뭐 저거 이런 걸 영상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